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. 왜 이런 영화를 만드세요? 감독님, 심사위원으로 오신 거죠? 어떠세요, 기분이?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냥 묻혀져 버리는 영화들 있잖아요. 그런 영화들 도움 주면 좋겠죠. 감독님 같은 영화요? 다음 영화 꼭 200만이죠. 전요, 술이 정말 좋아요. 사람 왜 그래요? 아, 그거는 제가 밖에 나왔을 때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렇다고 사람 그냥 놔두고 가요? 당신 정말 미친 사람 아니에요? 나한테 빛 같은 사람이야. 운명이더라고, 운명. 눈이 잘생겼네요. 응? 생각엔 되게 질 안 좋은 얼굴인 줄 알았는데. 이제 당신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만들 거예요. 사랑해요. 아, 왜 이러니? 그냥 알 수 없다고 왜 그러냐? 누군데요? 결혼한 사람이. 아, 선배님! 응.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너도 알 거야, 아마. 너 2, 3년 후배일 텐데. 부럽네요. 잘 지냈죠, 지금.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이 많은 남자는 남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 정말로.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. 좋아요, 어때요? 금방 왔어요. 예, 금방 왔어요. 조금만 얘기하다 해요. 시간 많아요. 정말 보고 싶었어요. 당신도 짝이니까.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. 나 찍어 죽이려고 그랬어. 건방져하시네. 저도 남자입니다. 꼭 책임지겠습니다. 감독님 뭐하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요. 아, 그렇게 살지 말아요. 나중에 외로워요.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? 잘 알지도 못하면서. 같은 사람이 정말 사절이야. 너 양심이 있는 거야? 사람이 아니면 제가 뭔가요? 바람둥이 새끼들이 까불고 싶어.